우리 증시 양시장의 변동성이 정말 큽니다. 양시장이 모두 다 하락으로 출발했다가 모두 다 또 상승으로 전환되기도 했는데 오전 되면서 다시 한번 코스피는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폭을 좀 줄여내 가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시장의 변동성 이번 주 들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증시를 확실하게 이끌 만한 모멘텀이 부재하다 보니까 어쨌든 투자자들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요. 주도주가 없는 상황 속에 테마성 장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현명한 투자 전략을 잘 세우고 좋은 종목들을 엄선해서 포트폴리오를 잘 채워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장을 접근해야 될까요? 최은 앵커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시장이 어렵다 보니 시장 전체적인 매크로에 대한 분석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 외신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지러운 증시에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소개를 했는데 배런스지에 나온 한 가지 분석 기사를 오늘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최근 트럼프 트레이드, 해리스 트레이드로 시장이 뜨겁거나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배런스지는 선거만 보고 투자한다면은 실수일 수 있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선거를 보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라면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트레이더인지 아니면은 인베스터, 투자자인지를 잘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트레이더라고 하면은 빠른 매매가 가능해야 됩니다. 초단위의 매매가 가능해야 되는데 수익도 크지만 파산 위험도 크다라고 배런스지는 조언을 합니다. 특히나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4만 달러 이상의 블룸버그 터미널을 이용할 정도로 사실상 전문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크기 때문에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선거 트레이드가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투자자, 인베스터라면은 단기적인 변동성보다는 장기적인 성과와 안정이 더 중요할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시장의 적절한 타이밍을 노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저점을 알고 그때 딱 저점 매수를 하는 게 사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혹은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앞으로 주가가 크게 달라질까요? 배런스지는 아니라고 단언을 합니다. 지난 3명의 대통령 아래 S&P500의 평균 수익률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12에서 15%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정책 의제 차이를 불구하고 수익률은 비슷했기 때문에 지금 선거를 앞두고 포트폴리오를 급격하게 조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트럼프 관련 주인 은행 섹터 수익률 최근 들어서 급등 흐름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지난해를 생각해보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민주당 관련 주인 청정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 들어서 주가 꾸준히 우하향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청정 에너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IRA 법안 때문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급격한 포트폴리오 조정은 신중하자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역시나 실적이겠죠. 오늘 증시가 마감되고 난 이후에 뉴욕 증시가 마감되고 난 이후에 우리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두 가지 기업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M7에 포함이 되어 있는 테슬라와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요. 매출단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괜찮았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 이상 증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에서 7% 이상의 급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순이익 추정치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낮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자동차 쪽 매출이 2023년 2분기 대비해서 무려 7% 이상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는 급락 흐름이 나온 건데요. 역시나 알파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EPS와 매출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지만은 시장에서 기대를 했던 쪽 유튜브 쪽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매출을 냈기 때문에 M7에 포함되어 있는 테슬라와 알파벳 모두 다 사실상 결론만 봤을 때는 실적이 부진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실적으로 이렇게 증명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주가에 대한 부담감 확실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연결해서 한국에서는 어떠한 기업들 실적 발표 앞두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오늘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HD 현대건설기계, HD 현대마린 솔루션 유니드가 오늘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특히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워낙 기대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CDMO 쪽으로 다시 한번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번에 완전히 체질이 개선된 실적을 발표를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아주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숫자로 증명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내일은 또 굵직굵직한 기업들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 현대차,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포스코그룹주, 그리고 청정에너지주입니다. 한화솔루션, 현대오토에버, LIG넥스원 등 최근에 시장에서 핫한 기업들 드디어 숫자를 내놓을 그러한 시간이 됐는데 어떤 숫자를 내놓을지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는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현재 구간에서는 영업이익이 5조 1000억 원대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일각에서는 5조 5천억 원대를 기록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SK하이닉스에 사실 올라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실적이 발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매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SK하이닉스 쪽으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오면서 앞으로 시장 자체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SK하이닉스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된다면은 다른 DRAM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따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숫자로 증명해낼 수 있는 기업들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어서 다음 시그널 고은별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처럼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서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다 공포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수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의 변동성 지수의 한 달 추이를 보게 된다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게 포착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200의 변동성 지수란 미래 변동성을 측정한 지수이고요. 장기적으로 증시와 반대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형 공포지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7월 달만 보게 된다면 23일까지 했을 때 8%가량의 상승을 보였고요. 22일에는 지난 4월 이후에 최고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수 자체가 높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 역시나 이달 들어서 두 자릿대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4월 이후에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확실한 투자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 속에 공포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추이는요. 증시 대기 자금을 보더라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초단기성 대기 자금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7월에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증시 대금 자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증시가 고점이고 이제 더 아직은 좀 흔들릴 구간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한 투자자들이 증시로 투자 자금을 이어나지 않으면서 이로 인해 49조가량의 증시 대기 자금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자금 같은 경우에 지금 초안전자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증시 자체가 돈이 좀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수급에도 오히려 더 크게 흔들리는 그런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을 확인한 뒤에 증시 자금이 움직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증시 대기 자금이 이제는 예비군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한다면 더 강한 상승 추세로 이끌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떠한 곳에 투자를 해야 될지 좀 의문이 드실 것 같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단기 테마주로 좀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장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미국 정치 테마주의 희비가 하루 걸러 하루 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여론조사가 나올 때마다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로 우리 시장의 눈은 더 쏠리고 있는 듯합니다. 대표적으로 오늘은 초전도체와 진단키트 관련 기업들이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권영환 교수가 LKK17에 대한 연구개발 진행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개장 직후에 아주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주 연속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진단키트 관련 기업으로 또 매기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다만 오늘의 변동성을 보게 된다면 쉽게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또 테마이기도 합니다. 초전도체 대장주로 움직였던 CCS 같은 경우에는 개장 직후에 22%까지 강한 상승이 나왔지만 이내 모든 상승폭을 반납하고 장중에 하락 전환하기도 했었고요. 진단키트 관련 기업들도 랩제노믹스는 오늘 두 자릿대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잘못했다가는 투자자들이 고점에 매수를 하기 쉬운 그런 구간에 처해 있습니다. 단기 테마 자금으로 이렇게 증시의 자금이 몰리자 투자자들은 오히려 손실이 더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최은 앵커의 브리핑처럼 이제는 다시금 본론으로 원점으로 돌아가서 실적을 확인하고 돌다리로 두드려보고 건너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 걸음 더 물러서서 천천하게 시작에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2시간 동안 그런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나 오늘 시장도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